어떻게 되면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지금 공백 선택합니다. 네, 튕겨줬어요. 네. 아, 좋아요. 자, 내공이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각도를 네. 잡기도 어렵고 약간 미스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데 자, 원뱅크 넣어치기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냅니다. 자, 이것도 뱅크샷으로 갑니다. 아, 이런 공을 저렇게 치네요. 참 연습이 참 잘 되어 있는 선수예요. 이민혜 선수 보면은 1세트 때는 먼저 10점 가서 역전패를 허락했었는데 지금은 1세트 때는 5점 차 역전패를 당했었고 지금은 8점 차라서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네. 이거는 마무리가 되겠죠. 자, 이민혜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편한 배치가 섰습니다. 뒤돌려치기가 아주 좋은 각도예요. 자, 노란볼의 왼쪽 뒤돌려치기. 이 목적구도 지금 또 살짝 떨어져서 확률을 높여주고 있는데요.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다음 배치는 파란볼, 노란볼이 좀 모여있는데 아주 안 좋게 보여있어서 네. 모여있더라도 자, 일단은 되돌아오기를 먼저 확인을 했는데 되돌아오기가 보이진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선택을 할지 뒤돌려치기를 파란 볼 뒤돌려치기로 가나요? 자, 밀어서 뒤돌려치기인데요. 그렇군요. 와, 이거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. 네. 이미래 자, 5대 0으로 앞서갑니다. 아, 정말 이번 공은 대단하네요. 이거를 밀어서 네, 기가 막히네요. 일목적구도 가까이 있고 이 목적구도 쿠션에 또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아, 이걸 정확하게 맞춰냅니다. 지금 공도 뒤돌려치기 선택이에요. 옆돌리기 두께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 목적구가 붙어 있는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뒤돌려치기 선택을 합니다. 자. 와, 참 잘 칩니다. 지금 이 이닝에 나오는 득점은 하나하나 다 내용이 있네요.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진짜 잘 칩니다. 네.